제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의당의 모든 당력을 쏟아부었어.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대 양당은 다양한 가치를 부정하고 양당 기득권 정치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기득권 동맹의 바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모든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서 그들과 손잡고 기득권을 해체시키겠습니다. 정의당 대표로 당선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의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놓아버릴까 말까를 갈등하면서 제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던 어느 당원의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 당원들이 높은 지지율로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보정당의 가시밭길을 헤치며 뜻하지 않게 먼저 가신 노회찬 의원님, 영원한 진보정당의 조직실장 오재영 동지, 또 우리의 앞길을 늘 비춰주셨던 이재영 동지, 그분들이 상상하고 꿈꿨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뜻을 길잡이 삼아서 정의당을 다시 국민들의 품으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매일 몇 명씩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서겠습니다. 고 베니수 하사, 고 김기용 활동가의 절박한 죽음을 절망적인 죽음으로 몰아간 잔인한 차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정의당의 모든 당력을 쏟아부었어.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남겼던 말씀처럼 그분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당을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대 양당은 다양한 가치를 부정하고 양당 기득권 정치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포근주의와 손잡고 양당 기득권 이익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 동맹의 바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모든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서 그들과 손잡고 반기득권 정치 동맹을 만들어서 반드시 기득권을 해체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제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우리 당에는 너무나 소중한 국회의원 6분과 35분의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당과 함께 강고한
원팀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의당의 소중한 자산 국회의원 6분이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차별받고 소외받는 그러면서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분들의 한복판에 서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당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당 당원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자부심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당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당을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바로 그런 당원들의 명령을 당대표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당선되신 우리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우리 부위원장 부대표 결과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함께 당을 위해서 경쟁해오고 헌신해오신 세 분의 부대표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권태훈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힘든 시기에 정말 당을 지키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숨을 건 단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강은미 비대위원장님 함께 활동해 오신 우리 비대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의 뜻이 꼭 실현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영국 신임 당대표님의 당선 소감이었습니다.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